해병대원 특검법이 조금 전에 법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국회 일정들이 줄줄이 파행하는 등 거센 후폭풍도 일고 있습니다.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. 방현덕 기자, 전해 주시죠. 네, 해병대원 특검법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, 즉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, 부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입니다. 오늘 투표에는 총 190명이 참석해 189명이 찬성했고 한 명이 반대했습니다.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는데 안철수, 김재섭 의원은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과 반대표를 던졌습니다.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. 윤 대통령도 앞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먼저 보자고 밝힌 만큼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표결에 앞서 이뤄진 무제한 토론, 즉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을 넘겨서 종결됐습니다. 토론 종료 표결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돌하며 1시간 가까이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. 이렇게 시간을 지나서 한 적이 없어요. 그리고 의장이,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. 좀 들어보세요. 내일 열릴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연기됐습니다. 국민의힘이 먼저 불참을 선언하고 또 대통령의 불참을 요청하면서입니다. 오늘까지 3일간 열릴 예정이었던 대정부질문도 연 이틀 파행했습니다. 또 다음 주로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 관계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. 지금까지 국회였습니다.